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구 형사 초음파 기기와 한의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2일이고요. 12월 22일이고 사건번호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한의사입니다.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68회에 걸쳐서 초음파 기기 그 화면을 보면서 진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 기기는 양약 의사, 그러니까 통상 의사죠.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기인데 이거를 한의사가 사용했기 때문에 한의사가 양약을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된 거죠. 즉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2014년 2월 13일자 선고된 경우 2010도 10352 판결이 종전 판례입니다. 이번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에 따라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진단 의료기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사용금지 규정이 있으면 못 쓴다. 두 번째,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못 쓴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의학적 의료행위하고 완벽하게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한의학 의료기관과 완전히 명백하게 무관한 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기 정도는 이런 거에 금지 규정도 없고 보건위생 위해가 생긴 우려가 크지도 않고 한의학 의료기관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다수견은 침습 정도 즉 이게 뭐 칼로 자른다든지 주사발로 찌른다든지 이런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하지만 진단용 기기 정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지 규정이 없고 또는 그 외에 나머지 뭐 한의학 의료기기와 크게 배치되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상 이동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양방, 한방, 이원화 원칙이라든지 양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무면 의료에 봤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 시에는 보건위생상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해야지 판례로서 해결은 안 된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이제 지금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한방과 양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뭐 촉진, 그다음에 뭐 기, 뭐 이런 걸 막 보고 뭐 하는 거죠. 한의학은. 근데 이제 그 양의학은 뭐 검사를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주사도 넣어보고 조영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양방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도 촉진 같은 거 합니다. 촉진하고 뭐 진맥을 보진 않지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이성이 있는데 이 중에 진단에 있어서는 한방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타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렇게 맥박으로 해서만 했는데 아니 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꼭 맥박으로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대놓고 맥박 기는 거 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방의 치료 방법과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수 의견처럼 보건위생상 위의 우려가 없고 그래서 맥박을 잰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혈압 재는 게 뭐 한방에서 쓰면 안 되느냐? 아니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친습적 행위, 즉 주사바늘 찍거나 자르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한방에서도 현재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지나치게 좀 경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